그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 선, 맞아 맞아 선녀 같아 맞아 진짜. 맞아 맞아 대박. 선녀 같아 너무 이쁘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은세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현재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잘 맞아.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인구가 많으니까 예쁜 여자도 많겠죠? 그렇죠 아우 벌써 이쁘잖아요 벌써 이뻐 네 벌써 이쁘잖아요 이크라 아지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지요? 아지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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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라 아지즈 145? 97년 어머 친구네 진짜 145? 이건 약간 웨딩 화보 그런 거 그런 같아요 느낌이죠? 약간 전통 의상 웨딩 화보? 아니면 진짜 남편인가? 요즘에 혼인을 하신 건가? 약간 진짜? 웨딩 촬영처럼 그치? 네, 최근 같아요 6일 전이래요 오 이게 색깔이 다양하네요 빨간색, 노란색, 또 위에는 흰색 근데 비율 좋으시다 그러니까 키 엄청 작다고 들었는데 다리가 기시네 좋겠다 대박 이것도 약간 전통 의상 느낌인가? 알라딘에서 자스민 공주 옷 같아요 안 그래요? 오 맞아 그죠 이쁜데? 블러셔 너무 잘 됐다. 어머나. Look at this. Look at this. Look at this. Dollar sign 봐. 사자오 엘리. 94. 키도 크시네. 98. 바로. 너무 이뻐. 그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에서 맞아. 선녀 같아. 맞아 맞아 맞아. 대박. 선녀 같아. 너무 이쁘잖아. 느낌이 클래식하게 나왔다 모델이 예뻐 웃는 게 예쁘시네요 이거 완전 일상이다 남편인가 또? 아니 설마 근데 아까 그분도 22살인데 결혼하신 거 보면 약간 파키스탄 분들 일찍 결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. 표정이 살아있네 비슷했어요? 하나도 안 비슷했을 것 같은데? 완전 그냥 딱 인형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눈이 어쩜 이렇게 커? 딱 이런 쉐입으로 진짜 모양도 이쁘네요 오목조목 다 이렇게 이쁘지 않나요? 네, 입술도 예쁘시네요 그렇다고요 이런 이쁘시네요. 리액팅 그럼 좋은 것 같아요 에이자 칸 이분은 누나네요. 첫 누나예요. 첫 누나래. 첫 아, 누나래. 처음으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배우분이 나오셨네요. 근데 이분은 이분 맞아. 그분들처럼 화보 같은 사진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자기 사진이 없고 조금 더 일적인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활동하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가족인가? 가족이네. 그렇나 보다. 애기들도 이쁘다. 그러니까요. 얘 역시 좋은 유전자가 있으면. 근데 진짜 다 그 촬영했던 거. 근데 정말 다양한 거 많이 출연하신 것 같아요. 그죠? 네, 장르들도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. 멋있다. 이거는 뭔가 옛날 고대 프린세스 룩. 귀족 룩, 귀족 룩. 고대가 아니구나. 중세시대 조금 귀족 룩. 그런 역할을 맡은 건가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네, 이거 좀 더 일상. 뭔데? 이 사람은 좀 어려 보이는데 뭐야 제일 많네? Zara Noor Abbas 아바스? 모델 같으실 것 같아 뭔가 뭔가 모델 포스일 것 같아 약간 춤도 춤 무용 이쪽인가? 네 그쪽 좋아하시는 것 같아 유쾌해 보이신다 What about this? 차 앞에서 벤츠 이거 벤츠예요? 이것도 플렉스의 일종인가? 이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야? 램보는 기본적으로? 네. 오케이 What about this? 이거 화보 같다 셀피인데 엄청 화보처럼 찍었다 진짜 표정 너무 이쁘다 눈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? 약간 다 분위기 있는 사진 같아 이거보다 저한테 눈에 끌린 거는 이거 화보네요 고복적이죠? 아침에 일어나는 여자친구 뭘 어떻게 해요? 출근을 해마로
어쩜 좋아. 아, 이것도 너무 클래식하다. 오, 어. 이 하얀색 자켓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조커, 조커다. 조커 뭔가 코멘트가 있을까? 아, 없네. 재밌게 보셨나봐요. 재밌게 보셨나보네. 아, 그렇지. 그럴 수 있어. 오. 이 누나가. 이 누나가 최고였어? 네, 이 누나가 최고였어. 아, 알겠습니다. 누나 맞아요? 네, 맞아요. 오. 저 몇 살로 보고 있는 거예요. 마지막입니다. Elise, Eliza? 아닌데. Elise? Elise 샤? 샤? 왜요? 그건 뭐예요? 아이, 넘어가줘요. 2001년생. 18살이래. 어, 병아리. 어, 딱 약간 어린 거 같아. 같은 그런 포맷을 하고 있어, 피드가. 네. 어, 어. 맞아, 맞아. 왜 스토리 딱딱 하이라이트 다 올리고. 어, 이쁘다. 이쁘다. 어, 이쁘다. 입술 모양이 너무 이쁘다, 근데. 진짜. 눈, 코, 입 대박이다. 레비탄. 아, 근데 정말 이쁘다. 어, 저 셀피 한번 볼 수 있을까? 오. 남자친구인가? 아, 근데 너무 이뻐. 약간 체리 느낌. 체리 메이크업 느낌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앵두 체리 느낌? 입술이나 그런 색깔 이런 거. 어, 눈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. 그러니까. 미쳤다. 정말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립 모양이에요. 너무 이뻐요. 이쁘시다. 네, 저분 계속 나오는 거 보니 거의 남자친구 같죠? 확정인 거 같죠? 그쵸? 그치, 근데 이렇게 이쁜데. 이거 가만히 두겠어. 맞아. 어머. 아, 기본 이 나라 기본적으로 다 일단 눈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눈이 크고 모양도 이쁘고. 아, 눈뿐만 아니라 그 아이브라우스도 어떻게 저렇게 잘 관리하지? 진짜 인형 같다. 맞아, 진짜 인형 같다. 오, 이게 쇠물이라고요? 정말 대단하다. 쇠물 약간 한예슬? 오, 한예슬?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약간 한예슬. 한예슬도 살짝 이국적으로 생겼으니까. 네. 맞아, 맞아. 이거 진짜 18살. 어. 삐삐, 주근깨. 그냥 인형 같지 않아요? 인형. 이렇게 인형 팔 것 같아. 대박이다. 근데 저는 정말 이분 눈동자랑 이 동공이랑, 동공이라 하나? 아닌데? 눈동자 색깔? 눈동자 색이랑 헤어랑? 홍채? 홍채라 하네. 저거 보죠? 홍채는 까만 거 아니야? 입술이랑 너무 이쁘다, 진짜. 맞아, 빡색. 코빡색. 빡색. 미얀마랑 이런 거. 어, 맞아, 맞아. 어머나. 저것도 지금 연하게 메이크업 한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. 자, 다 봤는데. 네. 휴니씨 여기. 네. 딱 한 명이요? 저는 아까 그 누나. 아, 그... 누나. 네. 어, 자라? 자라. 네, 맞아, 맞아, 이분, 맞아. 이분 이뻤어요. 저는 저랑 같은 97년생 분, 첫 번째 분. 어우, 이분 전. 어우, 이분도 이뻤어요. 아이크라? 아이크라? 친구니까, 동갑이니까. 네, 저희가 오늘 파키스탄 여배우분들을 한번 같이 봐봤는데요.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쁜 분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쵸? 진짜, 너무 이뻤어요. 다들 너무 이쁘셨어요. 나이를 가늠도 못하고 일단 그 이목구비부터 너무 이뻤어요, 그냥. 미쳤어요. 말이 다 있어요. 어쨌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